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바로 부모님을 위한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영상이에요. 말 그대로 실버 세대들을 위한 인테리어 팁들 한번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실은 뭐 이게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번에 실제 구현한 것들도 있고 구현하지 못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요즘 이제 기대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당연히 오래 계시고 또 집에 있다 보면은 쾌적하게 있고 싶으실 텐데 그 쾌적하게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잘 담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영상을 다뤄봤습니다.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실버 인테리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이미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가전제품 회사에서도 실제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그런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사카나 이런 곳에 있는 어떤 백화점에 가면은 백화점 1층 자체가 실버 인테리어를 위한 어떤 쇼룸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한 3-4년 전에 그런 부분을 좀 스터디하기 위해서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기억들을 조금 더 살려서 프로젝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적용한 부분도 있고 적용이 안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적용을 안 하더라도 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영상에서 같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을 위한 인테리어라는 컨셉에서 약간 맛보기 영상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11개의 요소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편리성과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현관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관에서 저희가 이번에 고려했던 부분은 바로 현관에 있는 이 바로 벤치 의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발장을 구성을 했지만 신발장 바로 앞에 측면으로 살짝 빼가지고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 현관에 벤치가 있으면은 신발을 신거나 벗거나 가방을 올리거나 하는 여러 가지 수단에서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벤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관에 벤치를 계획을 할 수 있다면 꼭 배치를 하셔서 또 부모님들의 어떤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 편리성도 극대화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방향이나 이제 높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런 소소한 것들은 또 커스터머 그 사용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이제 손잡이 같은 건데 손잡이 같은 거는 바로 손잡이를 이렇게 당길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푸시풀 눌러서 그냥 이렇게 살짝 당기면 열리는 형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보면은 힘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터치만 툭 하게 되면은 열리고 닫히고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이 말씀을 왜 나눴는지는 한번 주방 쪽 가보시면 알 거예요. 실제로 이제 주방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요소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적용했던 거는 서랍인데요. 이렇게 그냥 당겨서 열 수도 있겠지만 실제 나중에 이제 어떤 이 손에 힘이 많이 약해지거나 할 때는 보시면 이렇게 꼭 잡아 손을 넣어서 이렇게 당기지 않고 이렇게 툭 누르기만 하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형태의 서랍을 이번에 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열어도 되긴 하지만 뭐 사용에 따라서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툭 눌러서도 열 수 있게끔 어떤 편리성을 좀 더 높였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음식물 처리기죠. 음식물 처리기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음식물을 버리는 일 자체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식물 처리기를 집안에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한 거지만 편리성이 일단 높아진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루에 뭐 이틀이든 3일에 한 번씩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일들이 꽤 번거로울 텐데 그런 어떤 가사 노동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조명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요리를 하거나 할 때 좀 어두울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명을 상부장 뒤쪽으로 조명을 설치를 저희가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밝다 보니까 어떤 요리를 하거나 일을 보실 때 조금 더 밝은 컨디션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 4가지 요소는 지금 이번 현장에 적용을 했던 거고 실제로 이제 외국 사례를 한번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외국은 이제 이런 이제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여닫이로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다 열리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연한 거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힘들면 저기에 물건을 꺼내거나 내리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 상부장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끔 하는 그런 옵션을 넣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싱크대 같은 경우도 추후에 이제 집에서 휠체어를 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턱 같은 걸 집에 많이 없애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싱크대의 하부 쪽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구나 이런 걸 다 안쪽으로 밀어버리고 이 앞쪽 공간을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사례를 나중에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방만 해도 이런 실버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좀 소소하지만 몇 가지 한번 적용했던 거 한번 같이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수납입니다. 실제로 많이들 부모님들이 아 이제는 뭐 집을 수리하면 다 버려야지 하시는데 실제로 거의 또 이렇게 저희가 상담하고 이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잘 안 버리세요. 그럼 결국은 그건 집 안에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인테리어를 하고 또 짐이 많으면은 또 집이 지저분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실버 인테리어 어떻게 보면 큰 포인트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드레스룸도 있고 추후에 이제 이쪽 측면에 붙박이장도 들어올 거고 이런 이제 발코니 같은 공간에 남는 공간들은 최대한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죠. 수납 공간이 많으면 좋으니까 수납 공간 많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수납 공간들을 설계 과정에서 얼만큼 많이 숨겨놓느냐에 따라 부모님들이 이런 설계 과정에서 관여하시거나 할 때 굉장히 좋아하세요. 보시면 이게 다 수납이거든요. 심지어 여기도 보면 기역자로 이렇게 만나는 구간들, 이것도 실은 안쪽은 이렇게 팬트리로 구성해 드렸거든요. 실제로 저 복도 뒤쪽으로도 이렇게 숨은 수납 공간이 한두 군데 정도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쫙 이렇게 넓게 공간이 잘 빠진 것 같지만 이런 벽체에 접한 곳 같은 것들은 다 이렇게 숨은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바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욕실에서 안전사고가 많이들 일어나세요. 그래서 욕실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측면에 이런 바, 그 다음에 욕조에서도 욕조 이후에 일어날 때 잡을 바, 또한 일어났을 때 또 잡을 안전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70, 80, 90이 됐을 때까지도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인테리어는 보통 뭐 5년 주기, 10년 주기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복도나 거실에도 이렇게 안전바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추후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집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이런 이제 문 밑에 있는 문지방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원래부터 문지방이 없었는데 이런 이제 문과 문 사이에는 보통 문지방 있는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지방들을 공사할 때 최대한 없애주시고 욕실이나 현관, 발코니 크게 이렇게 단차이가 발생하는 구간들에서 최대한 단차이를 자연스럽게 없애거나 경사진 면을 만들어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역시나 편리성 관련된 이야기인데 현재 안방의 경우는 침실에 그 조명 같은 경우는 스위치로 작동이 됩니다. 주무실 때 조명을 껐다 켰다 하는 부분들은 스위치로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추후에 이제 IoT하고 얼마나 많이 접해지냐에 따라서 기술력은 더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게 조명을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하는 정도의 편리성만 가져도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저희가 이번에 계획했던 거는 이 바로 거실창입니다. 실제로 이 거실창과 부모님을 위한 인테리어랑 무엇이 관련이 있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이제 거실에 있는 창이 사이즈가 보통 커요. 그리고 환기용으로 이 창을 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시스템 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보통 오른쪽 측면에는 틸트 앤 턴 같은 창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도어를 열거나 닫거나 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창문의 계획 자체를 없애고 이렇게 픽스 창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환기도 중요하겠지만 환기는 보시면 왼쪽에 있는 터닝 도어와 저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충분히 환기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문의 계획도 아예 열고 닫고 하지 않게끔 하시면 그런 어떤
노동도 들어가지 않으니 힘들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열 번째로는 바로 이 현재 보이는 바닥재입니다. 집에 많이 있는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단연컨대 바닥재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바닥재도 일반적인 그런 강마루도 좋긴 하겠지만 바닥만큼은 조금 돈을 들여서 좋은 나무를 깔아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은 실제 여기 들어간 게 이제 원목 마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나무에 순수한 원목의 느낌 그대로 연출이 돼요. 그럼 이제 대청마루에 있는 느낌도 들 수가 있고, 실제 이제 강마루는 이제 필름으로 마감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위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집에 오래 있는데 바닥 부분이 나무다, 실제 생나무다라고 느끼신다고 하면 실제로 이 부분은 좀 돈을 들여서 집에 있을 때 어떤 그 쾌적함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바닥재 정도는 이렇게 원목마루를 하셔서 실제 집에 있으면서도 뭔가 어디 좀 놀러 온 듯한 느낌을 좀 받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리조트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다 보면은 대부분 그런 공간들의 바닥재는 원목마루를 많이 써요. 왜냐면 말 그대로 자연적인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원목마루 색상 자체가 이 노란색에 굉장히 가까운데, 이 노란색 색깔이 운동신경을 좀 활성화하고 관절을 풀어준다라는, 색상에서 오는 효과가 있긴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운동 효과 같은 걸 주기 위해서 의료시설에서 노란색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마지막 11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실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러면 그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실제 저희도 이번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다 깔끔한 것 같지만 저희가 그 신경 썼던 부분이 그래도 일부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재사용을 했어요. 보시면 욕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바와 관련된 부분만 시공을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이제 욕실 공사 예를 들어 하나를 안 하게 되면 비용이 약 그래도 300에서 40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면 거실 욕실 하나, 침실 욕실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욕실을 시공하지 않으면 비용이 한 800만원 가까이 줄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샤워하는데 저는 안전바, 좌변기 쪽에 안전바 설치해드렸죠.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 변기, 세면기 모든 것들은 다 재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 돈을 좀 써야 될 때 좀 쓰고 쓰지 않아야 될 때는 과감하게 안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또한 보시면은 창호 같은 부분들도 딱 포인트가 되는 지금 정면창 하나 정도만 교체를 했고, 나머지 창문들은 그래도 사용하기가 좋아서 다 필름 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도어가 깨끗해 보이지만 이런 하드웨어를 보면은 좀 연식이 있는 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필름 작업 정도로만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창호값에서도 예산을 많이 줄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틀 부분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실제로는 이 도어만 교체했었고요. 이 문틀도 실제로는 재사용을 했습니다. 이 문만 교체했어요. 다만 앞쪽에서 이 9mm 몰딩만 하나 대주고 정면에서 디자인을 이쁘게 뽑아준 거죠. 뭐 크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창문에 필름 작업했던 거, 그 다음에 문틀 재사용했던 거, 그 다음에 욕실 재사용했던 것 등이 있었는데, 인테리어 공사 한다고 해서 과감하게 다 해버리면 창호 같은 경우는 보통 LG 거로 전체 교체하시면 한 1300에서 1500 정도 나오시고요. 슈퍼세이브 5 기준으로 문하고 문틀 전체 다 교체 작업 진행하시면은 보통 도어값이 설치비 포함해서 보통 한 4-5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도어 한 7개 들어간다고 한 350만원 정도 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욕실 같은 거 만약에 둘 다 공사했다고 하면 410 벗볼게요. 타일까지 다 해서 그러면은 한 800만원, 그러면 벌써 그런 부분에서 비용들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한 2천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바닥에 원목마루 깔 거 좀 깔아주고, 뭐 몰딩 같은 거 좀 잘 처리해서 마감 깔끔하게 해주고, 발코니 쪽에 장 넣어서 수납 공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잘 컨설팅해서 계획을 하면 전체적인 공간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또 적정한 예산에 원하시는 부분들을 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좀 맛보기 영상 식으로 저희가 우리 부모님을 위한 인테리어라는 컨셉으로 한번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게 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